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선미리입니다. 오. 하이, 다자하오, 시시민하오. 아, 비앱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뭐하고 있어요? 好久不见. 아, 뭘 얘기해야 되지? 너무 오랜만이라서. 여러분 뭐 밥 먹었어요? 이 시간에? 이 시간 지금 몇 시야? 5시. 이제 꼭 밥 먹을 시간 됐죠? 맛있는 거 드세요. 너무 오랜만에 뷰앱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뷰앱하러 왔습니다. TMI? TMI 머리 많이 길었어요. 그 TMI죠. 最近 在干嘛? 요즘 뭐 하냐고요? 요즘은 잘 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한 열심히 작업하고 많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항상 그림 그려요. 최근에 시간 많아서 그림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리고 맞다. 최근에 중국 차 먹는 차도 시작했어요. 네. 제가 중국 아는 북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차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이와 함께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차도 한국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 먹는 거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. 그리고 제가 이번 년 잡지에서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 년에서 좀 더 저답게 제가 좀 표현하고 싶어요. 뭐 그림 통해서 음악 통해서 안무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여러분한테 정말 진짜의 저의 모습이 제 감정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기회 된다면 계속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소개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약간 올블랙이요. 올블랙 안경까지 블랙 약간 액세서리 많이 하고 약간 그냥 기분 따라 옷을 입어요. 최근에 항상 그렇고 지금 무게 몇이에요? 무게? 한 58kg 될 것 같은데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완전 건강합니다, 여러분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러분도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. 하트 주세요. 마지막 끝날 때 드릴게요. 차는 홍차. 홍차는 최근에 많이 먹고 있어요, 다양하게. 홍차, 제가 홍차 주세요. 녹차는 안 좋아요. 녹차는 아마 지금은 제 몸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아직 홍차 먹고 있어요. 홍차 약간 좀 몸이 따뜻하게 하고 잠을 더 자자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되게 좋아요.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은 이름 뭐지? 두루치개? 두루치개 맞나요? 그쵸? 그쵸? 아까 그거 먹었어요. 저녁 추천해주세요. 저녁은 저 최근에 약간 간장 새우 굉장히 좋아요. 항상 시켜서 먹어요. 간장게장?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간장게장? 명호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. 진짜 조금만 남아있길 바래. 게장 먹고 싶었던 거 명호인데. 내일 게장 먹어야겠다. 내가 맛있는 곳에 알아. 내일 같이 명호는 가자. 약간 이 장 쪽, 게장, 새우장 이런 장쪽 맛집 잘 알잖아.
해보고 싶은 머리 색이요? 사실 지금 딱히 뭐 탈세나 아직 생각이 없어요. 뭔가 지금은 너무 좋아서 어두운 머리 좋습니다. 나중에 컨셉이 맞게 새로운 도전 때 되면 하고 싶은 머리 있겠죠. 아직은 없습니다. 명호야, 바풀이랑 꼬마 실제로 봤어? 저는 민규 바풀 자주 봤어요. 엄청 예전에부터 봤었어요. 가끔씩 민규 아버지랑 또 식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어느 날에 이제 민규가 없이 그냥 이제 따로 제가 민규 아빠 만나서 밥을 또 먹고. 진짜. 네.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명호한테 명호 아까 뭐 했어? 나 니네 아빠 만났어? 몰랐던 거지 이제. 네가 우리 아빠 왜 만나? 약간 이렇게 된 거죠. 진짜.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너네 부모님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너희 아빠 엄마다. 와. 맞다. 최근에 어제부터나 되게 추웠어요. 여러분도 옷을 꼭 따뜻하게 입고. 지금은 환절기라서 제일 감기도 잘 걸리고. 그러니까 아프지 마요.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? 저는 강아지 좋습니다. 중국 음식 추천해주세요. 중국 음식은 많죠. 샹라로스. 뒤에 인생 음식. 샹라로스. 샹라로스 그거잖아. 막 고수랑 고기에. 맞아. 맞아.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근무하고 있어요? 근무하면서 어떻게 비하를 봐요? 근무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학관 갈 준비 하고 있어. 이 시간에 학원 가요? 조심히 가세요. 그림 그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근데 되게 대단하시네요. 공부하면서도 휴대폰 보고 그림 그리면서도 휴대폰 보고.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. 저는 뭐 할 때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숙제한 사람도 있어요. 화이팅. 오빠 민트 초코 좋아요? 저는 민트 초코 약간 제 입맛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먹을 수 있어요. 요즘 약간 원래 안 좋아했던 음식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지금은 다 열었어요. 모든 것들 그냥 다 먹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예전에 안 좋아하는 것들이도 최근에 먹으려고 많이 시도도 해보고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재밌는 거 없나? 이거 내 머리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네. 안경 두 개네? 호랑나비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오늘 밖에 추웠어요. 바람도 많이 부르고. 근데 좋았어요. 매일매일 항상 좋아요. 최근에 사실 음식도 좀 해먹어요. 중국 음식도 해먹고. 맞아, 최근에 새로운 시작하는 거는 차 먹는 거랑 음식 하는 거. 그리고 예전에 했던 취미들이 최근에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최근에 무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뭔가 무용은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뭔가 정말 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더 생겨서
네, 할 때마다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맞는 감정들이 느끼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항상 모형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도 파고 맞는 얘기도 나눠주고 되게 좋아요. 뭔가 가면 갈수록 뭔가 그림든지 모형든지 음마든지 이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작업 하는 게 굉장히 힐링 돼요. 네.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, 생각들이 이런 작품글로 하나하나씩으로 만들고 뭔가 표현하고 네,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명상? 명상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을 때 명상도 합니다. 이제 앞으로 기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이제 앞으로 뭔가 더 여러분한테 제 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우리 샘팅 많은 컨텐츠도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. 우리 샘팅 모든 멤버 다 건강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꼭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이 보여주려고 다들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상상 이상만큼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중국어로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. 最近不要担心我们，对我们所有的成员为了把更好的一面展示给大家，也在很努力的创作中，希望大家可以期待。然后我也会在接下来的时间里，把我想要表达的东西一点一点表现给你们看，希望你们 可以期待。对，接下来，哎呀，没有那么多东西了，反正就是，首先还是要身体健康。 그러면 제가 갈게요. 拜拜. 잘 챙겨 먹고요. 따뜻하게 입어요. 拜拜. 拜拜. 그지? 拜拜